안녕하세요. 예. 누구세요? 이거 아까 그거 아니야? 김영만 아저씨의 뒤를 이어서 만들기 아저씨. 오자마자 대기도 안 하고. 엄청난 과제를. 이진욱의 비하인드. 김영만 아저씨는 그 어린이들을 코딱지들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뭐라고 부를까요? 이런 눈곱. 어, 초 아닙니까, 초? 일주일 전에 들었습니다, 일주일 전에. 나만 안 주는 줄 알고 서운할 뻔했네. 어, 왜 나는 안 주지? 넷플릭스에서 또 선물이 도착했습니다. 연근괴물과 근육괴물입니다. 실제로 보진 못했어요. 조심스럽게 꺼내보겠습니다. 우와. 잘 만들었네요. 와. 얼굴 좀 보여. 이게 과연 세워질까요, 근데? 예스! 세워집니다. 어, 향기도 나네요.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약간 매콤한 후추향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연근괴물. 와우, 와우. 피 보이시나요? 피? 어떻게 되지? 근데 이게 꼭 맛있어 보여요. 맛보고 싶은데. 와, 이것도 퀄리티가 엄청나네요. 근데 이거 만드시는 분들 진짜 잘 만들더라고요. 뭉치고 이런 걸 콕콕콕 누르면 막 딱 완성이 돼. 한번 만들어 볼까? 또 나 무시하고 있지. 정답입니다. 못 만들 거라고. 자, 그럼 재료들을 한번 훑어볼까요? 제가 만약에 괴물이 된다면 화를 나는 운동화를 만들겠습니다. 일단 아, 이 탄성이 있네요. 아, 죄송합니다. 보이지 않는 손이 또 저를 도와줬습니다. 왼쪽 오른쪽 신발도 아닌 그냥 신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뭐 존재하지 않죠? 그런 건? 잘 안 되네요. 수타를 흉내내 봤는데. 지난번에 입고 오셨던 위키. 아, 네네네네네. 코디의 작품인가요? 아니면 자신의 옷장에서 나온 작품? 어, 제 옷입니다. 레돈네산. 오늘 OOTD는 어떤 거예요? 그냥 엊그제 입었던 거 똑같이 입고 나왔습니다. 반죽기 같은 거 혹시 있나요? 반죽기는 없겠죠? 제가 사실 색을 잘 구분을 못해요. 아, 색을 잘 구분하는데 색이 모여있으면 너무 어지러워서 색이 구분이 잘 안 돼요. 흥미해요. 그래서 보통 색깔 매치하는 걸 잘 못해요. 근데 이거는 노란빛이 너무 많이 도는데? 아닌가요? 노란 거 아니에요? 아니. 여러분? 노란색 아니에요? 이게 노란색이 아니라고.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게 노란색인가요? 아니 그러니까 흰색에서 여기 섞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왜 사람 겁주고 그래요? 안 그래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네, 지금처럼 생기지 않았었어요. 그때는 눈만 보였던 것 같아요. 눈만. 어릴 때도 기억나는 게 사람들이 눈을 되게 신기해했었어요. 어머, 얘는 어떻게 눈이 이렇게 생겼어?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기회가 되면 제가 어린 시절 사진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렇게 해서 한 500년 만에 한 500년 되게 옛날 표현이죠.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.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치들이? 왜? 태잖아. 귀여워가지고. 그냥 시켜도 했을 거야. 여기에 이제 이런 몰딩이 딱 들어가면 훨씬 더 완벽해지는 거죠. 본인들은 가려지는. 아, 대충이라뇨. 여러분들을 위한 거에는 대충이란 없습니다. 뿌띠한 날개로 합시다. 뿌띠한 날개. 전형적인 날개 모양이 제일 이쁘겠네요. 그죠? 응. 졸고 계신 거 아니죠, 다들? 내 눈이 가려졌다고 못 볼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. 졸고 있는 거 아니지?
넷플릭스 N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, 진짜 봐. 어떡해. 스위통 한번 써볼까요? 오늘 집에 가기 싫죠? 잘 걸렸다. 연습들. 오케이, 아홉 글자 한번 써봅시다. 대박. 우리가 제일 만드는 건 안 되죠. 빨리 달려들어. 이걸로 그러면 제가 한번 자, 여러분. 완성됐습니다. 너무 머리가 삽살개 같죠? 아, 모자를 쓰고 있으면 되는 걸. 그래도 좀 단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을까? 네, 여러분. 완성이 됐습니다. 스위트홈 신발. 넷플릭스. 근육이. 연근이.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 넷플릭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스위트홈 몇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많이 사랑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. <웃음> 도자기용 고급 청자토로 만들었대. 우리는 그냥 뭐 거의 똥 같았는데.